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패션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신동보 재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재동, 이 코리아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코리아. 이게 이제 75년도 6월 달에 이 박동선 게이트라고, 예. 그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그 박동선이라는 그 저기 로비리스트한테 이 자금을 밀어주고 미국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하라 뭐 했다가 그게 덜미가 잡혀가지고 75년도 6월 달에 뭐 미국에서 청문회 가고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이제 박정희 당시 정권을 그냥 정면으로 그냥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죠. 그런 이제 미의회 청문회였잖아요. 그런 게그 당시에 그 미국 교포들, 내가 75년도잖아요. 제가 82년도에 미국 유학 갔는데 대입 때 교포들이 그때도 박동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피스러워 가지고 막 미국 그 TV에 자막 있잖아요. 화면에 그 미국 성조기를 돈으로 달러로 둘둘둘둘둘 말아 가지고 그게 막 노고 하니까 막그 교포들이 그때 엄청 그 자존심 많이 상했대요. 예. 그런데 유명한 지금 게이트네. 그 박동, 그러니까 이그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박정희 정권이 뭐 독재 정권이 돼가지고 정면으로 그래. 비판을 했는데, 예. 지금 거의 한 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미국에서 코리아 게이트 청문회가 또 터졌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게이트입니다. 문재인 문재인 게이트. 게이트. 예. 아,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냐. 그 지금 이번에 그 내용 나온 내용들 보니까 뭐 한마디로 문재인, 그러니까 딱 저는 뭐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이 북한의 간첩이다, 북한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한국을 해체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아, 지금. 그게 그 누가 얘기했냐면요. 고든창 변호사도 이야기. 제시카 리라는 여잔데요. 킨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그 말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선 문 대통령이 북한의 스파이라는 말도 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근데 뭐 고영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만일 나라 망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재판까지 해가지고, 아, 재판이 딱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특이한 그 소신을 가진 용기 있는 분이 한 얘기 아니고는, 아, 대통령을 갖다가 간첩이다, 스파이다 얘기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의회 공식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스파이, 예? 스파이라는 말도 있다. 이건 완전히 지금. 그죠. 그 북한의 간첩이라는 이야기고, 이제 뭐 고든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대한민국 해체,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노 전 주러시아 대사님은 지금 이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 이거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인호 전주 러시아 대사가 청문회에 이게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인호 대사의 그 연설 전문, 증언 전문을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완전 맹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인호 대사 같은 이거 굉장히 석학이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러시아 그 전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에요. 그 러시아 전문가란 말이야. 근데 또주 러시아 대사까지 하신 분이야. 그 학문적으로 또그 실제 이걸 다 하시는 분이라니까. 이거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박하신 정확하죠. 분이 봤을 때, 지금 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게 사실은 이뭐이 북한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 말을 좀 아, 그래서 하셨는데. 제가 그 이노 대사의 미 의회 청문회 이 내용 전문이 마침 소개가 돼가지고, 그 팬앤마이크에서 올렸더구먼요. 그 달락달락해서 이제 그 번역까지. 그렇게 굉장히 읽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문장이 맹문이고, 문재인 정권의 그 특성을 성격 규정을 자가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거는 많은 분이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많이 퍼날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한국의 우리나라 이제 통일부에서 아이 뭐이 청문회 별거 없어요, 뭐 법적 무슨 법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미 하원의 그 고위 관계자가 RFA 같은 자유아시아 방송, 미 정부가 예산돼서 만드는 방송인데 거기 기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뭐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이제 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아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뭐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를 했고 또 기자가 그래 물어보더라고. 이거를 왜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이 생일날 맞춰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런 청문회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때로는 뭐 겹치는 게 섭리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섭리라는 게 신의 섭리 이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신의 섭리 하나님 섭리 이러면은 아 이거는 끝낸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크리스 스미스라는 이분의 청문회 그 공동의장 하신 분 있잖아요. 예, 예. 이 공화당 소속인데 예. 또 민주당 그 이제 이거는 그 당 관계 없이 예. 그냥 초당직인 그 저 그 그 인권위원회란 말이에요. 그 예.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네, 시작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으로 봐서는요, 이게 엄청 예. 뜨거운 감자야. 예. 그리고 이게 사전에 청문회 예고가 예. 이미 1월 달에 나왔어요. 예, 예. 대북 전단부 통과되자마자 예, 그죠, 예. 한다고 그랬거든. 예. 근데 이게 이제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때 그거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청문회가 못 열리게 엄청 로비를 했대요. 했죠, 예. 물론 뭐 저 주미 한국 대사관 뭐 동원한 건 당연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유로로 그 미국 로비 제도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막 그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청문회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여튼 청문회 열렸잖아요. 예. 전혀 영향 안 받고 그대로 열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마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문재인이 악수를 둔 게 대북 전단 이걸 취소하라. 청문회 마지막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예. 그 대북 전단법 예. 이걸 수정하든지 취소하든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한술 더 떠. 대북 전단 막더니 대북 라디오까지 끊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거 아니야. 통일부에서. 예, 예. 그 미친놈들이야 이게. 예. 내가 딱 갑자기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예. 아니 대북 전단 하나만 해가지고 이걸 기회로 해서 난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를 지금 미의회에서까지 예. 예? 완전 그 국가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데 예. 대북 전단법을 철폐해야 될 사람들이 예. 한술 더 떠가지고 대북 방송 금지법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완전 이거 저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뭐냐면 미국 정부한테 대놓고 미 의회한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간이 밖에 나온 예. 거야. 간이 배밖에. 밖에 나온 거고 예. 그리고 이 저기 또 그 관계자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의원 중에 한 분이 한국 정부 한국의 통일부에서 이 의회가 뭐 법률을 이 청문회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나온 의원들이 법률을 만든다. 아,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분들이 다 법률을 만들 법 만드는 게 그게 뭐 대수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공감되려 해가 이거는 뭐 전 세계 대상인데 예. 예. 이게 저 이게 공감대가 행설될수록 법 만드는 게 훨씬 쉽죠. 그죠. 그러니까 예. 청문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의원들이 만든다. 착각하지 마라. 얘들 제정신이야. 이야기를 돌려서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외교 라인 쪽에 좀 얘들이 뭐 수소문 해보니까 외교부는 아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정신줄 놓고 있고 통일부가 지금 반발하는데. 아 이게 이 그런 이제 제재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이번은 경고겠죠. 경고인데 지금 대북 라디오도 뭐 제재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한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배가 저 배 밖에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난번 그 4.7 보궐선거에 예.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예. 뭐 반성을 하니 뭐 허술을 하면서 실제는 뭐 사람 몇몇이 바뀌는 거 보면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배 밖에 나왔어요. 예. 이 정권은 완전히 이 무너질 때지 예. 않은 한은요. 예. 그 개선할 예. 그 기미가 안 보여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도 지금 뭐 계속 뭐 한국 정부가 쿼드에도 가입이 안 한다. 뭐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뭐 자꾸
뭐 그냥 이렇게 뭐 좋게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아 빨리 바꾸면 되지. 빨리 그저 바꿔가지고 한국에 그 애국 세력들 보수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서 정권 교체를 하면은 아 쿼드만 들어가겠습니까? 한국에다가 제 제주도 해군기 아니 저 요코스카에 있는 그미 실험대 기지를 갖다가 제주도에도 한국 정부가 하나 만들어주고 뭐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 예. 뭐에서도요,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저 신뢰는 거의 뭐, 거의 바닥 수준이고, 기대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이런 걸쭉 통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 안 받겠습니까? 특히, 저 이인호 전 대사가 한 이런 이야기는 너무 성격 규정을 잘해놨기 때문에, 필히 대통령까지 아마 저 보고서 올라갔을 다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영문으로 또 연설을 했고, 그 영문이 너무 또잘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보면 되잖아. 그게 한국의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저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게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 청문회 명칭이 아까 정식 명칭이 대북 전단법 청문회가 아니고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땡땡, 한 번도 인권의 시사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그저 정치적 상황까지 그다다 인권 차원에서 보겠다. 다 짚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문회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저 십자군 전쟁 하러 가기 전에 그저 성직자들이 나와가지고 야저 이슬람은 저거는 사탄이야 사람이 아니야 죽여도 돼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연설회가 선전선동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을 끝내기 전에 왜 끝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저도 듭니다. 공감인 게, 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니, 왜또 한미동맹관계인데 한국 정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내정간섭이다 잘 모르는 사람, 그, 와해할 수도 있잖아요. 잘 내정간섭이라고 모르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정 있는데 간섭도 이런 거 뭐, 그냥 그런 게 프레임 씌우기 나름인데, 이제 그거를 용납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거든. 국민들 공감대가.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걸 결국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 한국 정부를 손보는 전 단계로 이제 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아 친구끼리, 친구가 잘 되는 길로 가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냐, 또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저 다음번에 청문회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뭐, 야, 그럼 이 북한에 석탄 사온 거 이거는 뭐지? 뭐 이런 것들, 북한 대북 뭐 이렇게 좀더 송금하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구체적으로 한 개씩 나올 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 자유 탄압, 그러니까 뭐, 예, 실상. 정강호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성직자를 구속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6개 제목이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러면 건못 아무 살아. 죄도 없는 사람 잡아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판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국의 언론 기자들 뭐 잡아가고 뭐 체포하고, 저는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요. 네, 참 지금 재판 중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적나라하게 이제 저 적나라하게 나온 드러나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전 이제 시발점인 거고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좀 정신을 차려야 될게그 한국의 이 91년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국의 정부 요원들을 그 대거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시키면서 한국을 놔주다 보니까 중국은 여기에 완전히 정부 요원들 깔아가지고 한국의 언론 학자, 언론인 학자, 뭐 종교인 뭐 정치인 할것 없이 전부 다 돈으로 뭐 여자로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완전히 친중화 시켜버리는데 미국은 손을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한국에서 이 미국을 사랑하는 단체들, 애국 단체들은 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벌써 몇년 되니까 돈이 없는데 저 친중파들, 이 문재인 정권 이쪽 사람들은 중국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돈이 넘치니까 뭐 애국 그 친미 세력들한테 고소, 뭐 말만 하면 일단 고소고발해요. 그럼 재판 가고 질질 끌리고 하다 보면은 이 친미 세력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자기 세력들을 확실히 챙기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활동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막 그래 봅니다. 자기 거는 여기가 확실히 자기 그 178만 9천 명의 이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고 만들었고 그 앞전에는 4,300여 명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이 개화가 됐는데 아 그러면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그런 뭐 단체들도 지원을 하고 그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정보도 지원하고 등등 그런 이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의 치열한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놨다. 그런데 선교사가 4,300명이나 돼요? 아니 네. 우리 저 구한말에 들어온 선교사가? 구한말부터 6.25 지나서까지 들어온 선교사들이 4,300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미국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나라가 개화가 되고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서구권 국가들 중에서 이 선진국 중에서 기독교 기반의 국가는 지금 대한민국 하나만 남았거든요. 유럽은 전부 다 이슬람에 먹혀버리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친미 세력들한테 뭐 물질적이든 정보를 제공하든 확실한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손 놓고 있는데 그 하여튼 자기 대한민국이 하여튼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청문회 뭐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청문회 논 이야기 중에 이인호 특히 대사가 한 이야기 중에 촛불혁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걸 분위기를 그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촛불혁명의 성격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악한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이라는 극단적 선동가, 극단적 선동가, 레디컬 파퓰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선동가가 있었다. 이렇게 해도.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이게 탄핵까지 놓는다 이거야. 그런 게 아마 다음 청문회 또 그 다음 청문회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문재인 정권의 이게 완전히 된설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 뭐 그 이야기 당연하죠. 배후 세력이 있고 그게 북한이다 뭐 북한도 놓고 중국도 놓고 막 줄줄이 막 고구마 줄기 캐듯이 다 놓게 되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이게 청문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아마도 다음번에는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추미애 당대표가 2017년 12월 3일 날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국제공산당 세계 정당대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 그리고 2019년도에 양장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이 북경 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랑 정책 협약을 맺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낼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문재인 대통령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 1월 달에 대북 전당 금지법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에 우리 몇 번 다뤘죠. 또 제가 또 혼자 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대북 전당법 이거 반드시 이거 없애라. 이거 말도 안 돼. 금지 이거 나중에 큰 이것 때문에 악재가 된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이미 예고를 했지 않느냐. 반드시 한다. 근데 원래 3월 달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한 달 정도 늦춰졌는데 하여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전단 말이죠. 김여정이 그 말한 말이 더럽고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법이잖아요. 김여정이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뭐 그 뒤에 또 김정은이 있죠. 그 비에 맞추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니까요. 그렇게 왜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없애세요. 그냥 대북전단법이 잘못됐다. 아 철폐하겠다. 빨리 그걸 손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분들 대북방송금지법까지 통일부 이인영이라는 이 장관이 정신 빠진 놈이 이거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빨리 이거 원천 무효시키세요. 살아남으려면.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비참하게 이거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썩어가고 있다. 데모크래틱 디케이. 이 말이 나왔다니까요. 완전 한국의 민주주의가 썩어가고 있다. 이거 누가 했냐?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이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한국 민주주의를 당신들이 민주정부를 하면서 민주파리 정부잖아. 거짓 평화파리 정부고 시체파리 정권인데 그때 민주를 달고 그다음에 당명에도 민주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완전히 이 민주주의를 썩게 만들고 있다는 집단이란 말이야. 문재인 정권이 이거 완전히 당신들요
자기가 스스로 재무동을 판 거야. 네. 그 전단 하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아, 그리고 이분 충분히 북한도 예.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 그렇죠. 이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 예. 고든창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예. 북한도 민주주의를 쓴데 그게 자유라는 것을 한국 정부는 교과서에서까지 빼려고 그랬다. 헌법에서 빼려고 반발이 심하니까 물러나고 교과서에는 다 빼버렸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을 담고 싶어서 북한 정권 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을 북한 사회처럼 만들겠다는 이야기야. 그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저기 뭐 미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그 중국 공산당의 하부 정당으로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미국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뭐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들이 뭐 북한에 뭐 인질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왜 그렇게 저기 뭐 자꾸 북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출생 비밀부터 의혹이 예. 계속 제기가 됐는데 두 달이 넘었어요. 예. 그 다른 것 같으면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사람들이거든요. 예. 일체 대응 자체를 안 하잖아. 예.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야. 사실이라는 예. 얘기. 아무튼간에 뭐 저기. 그래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끝난 거. 아 그런데 이때 이제 마지막에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내년 끝까지. 또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예.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정선거. 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예, 뭐 이판 사판으로 한다니까. 예,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끝까지 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최후의 운 예. 해군 노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예. 최후의 5분. 에, 자, 최후의 5분까지 우리 끝까지 좀 힘을 다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